취업을 위해 참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이 시대 청춘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놓칠 수 없다는 욕심 많은 여성이 우리 농촌에 있습니다. 창농으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는 청춘 농부를 만나봅니다. 농도 경북에서도 귀농귀촌 인구 많기로 소문이 자자한 상주입니다. 보시는 대로 여느 농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평범한 마을에 아주 비범한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미녀 농부. 네, 맞습니다. 진짜 미녀 농부 맞으시네요. 상주에 미녀 농부가 있다고 해서. 아무리 그렇다도 본인 입으로 하긴 쉽지 않은데. 젊은 여성이겠거니 했는데. 오, 진짜 말 그대로 미인이시네요. 네, 타고난 거 얼굴밖에 없어서. 네. 자신감 하나만큼은 상주 네. 1등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이맘때 상주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희 특산물이 꽃감이어서 네. 거의 사람이 잘 없는 거의 꽃감 작업을 많이 하고 계셔서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와, 너무 나와요. 네. 너무 나와요. 아주 전문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미녀 농부가 또 작업하는 것도 저희가 봐야 네. 되잖아요.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요 조금 내려가시면은 저희 포장 작업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네. 그러실까요? 네. 가봅시다. 네. 아, 상큼하네요. 네. 농촌이 아주 활기차 보여요. 네. 리포터가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정원 씨는 말 그대로 미녀 농부입니다. 하는 행동도 가진 꿈도 얼굴만큼 예쁘기 때문인데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중 활력 잃어가는 우리 농촌을 새롭게 설계해봐야겠다는 야무진 꿈을 갖게 됐고 실제로 5년 전에 귀농해서 그 꿈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화보 같네요, 정말. 멋지죠? 아, 여기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포장을 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아니, 근데 진짜 좀 독특하네요, 포장들이. 네, 이거는 이제 답례품으로 많이 나가는 포장. 이제 결혼식이나 돌잔치 답례품. 포장이 약간 치우쳐서 엄청나게 좋네요. 인기가 많은데요. 네. 예쁘죠. 제가 처음에 농촌에 와서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기획을 해서 좀 돈도 많이 벌었고 홍보도 많이 된. 이야, 아이디어가 진짜 좋아요. 이게 그러면은 쌀은 다 네. 여기 뭐 농사를 지은 쌀인 거예요? 어떤? 백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경작을 하고 있고요. 현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영세하신 어르신들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어른들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똑똑한. 네. 처음에는 이제 제 농사를 원래 지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외면받았는데 지금은 예, 재롱둥이로 입문받고 있습니다. 꼬마네요, 꼬마 진짜. 그렇죠. 얼마나 좀 판매를 하시는 건 아닐까네요. 네. 그렇죠.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 전체 다 그 미녀농부라는 브랜드 상표를 붙여서 나가고 있고 또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네. 건가요? 대표적으로 지금 쌀하코, 배, 사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무, 배추 이런 김장용품들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정원 씨의 본업은 쌀 농사인데요. 직접 만든 법인과 쇼핑몰을 통해서 자신이 농사 지은 쌀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의 농작물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우리 농촌의 특성상 이 판로를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농촌 큐레이터라는 또 하나의 목표를 갖게 됩니다. 큐레이터는 전시회 기획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의 또 큐레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지금 친구들 불러서 놀고 계신 거예요. 노는 것 치고는 격식이 있어 보이죠. 멋진 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유명한 청년 농부들이세요. 청년 농부. 아, 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세요? 다른 작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블루베리를 하고 있고 블루베리 벼농사랑 배농사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차 한잔 하시는 거예요? 아, 차 한잔도 마셔야죠. 좀 요즘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포장 단위를 조금 새롭게 하고 어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각자 물건들 가지고 같이 모였습니다.
아, 여기서 네. 어떤 회의를 네.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아니, 아까 포장하실 때는 이렇게 네. 좀 작업복처럼 입고 하시다가 네. 또 회의하실 때 이렇게 또 싹 변모를. 네. 미녀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농촌에 있다고 다 일복만 입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네, 많이 깨뜨려 주시더라고요. 그 블루베리 농사 이제 재작 3년 전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 올해 학교 졸업하고 하거든요. 지금 아, 정말 나이가 오래신데 농사 네, 농사를 지으시고 블루베리 농사 짓고 있습니다. 딱 봐도 블루베리를 와.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하면 보통 이렇게 취업 하려고 이렇게 뭐 원서 쓰고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간 이제 성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이 좀 농사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빠졌습니다. 일찍 방향을 잡았네요. 지금 그런 이제 꿈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는 중이지요. 또 가치관이 확고하더라고요. 아마 친구분들 중에는 아직 원서 쓰고 계신 분이 있을 아니, 거예요. 그럼요. 양봉 예. 하고 계신다고요? 네. 오늘 그럼 이렇게 회의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이제 꿀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만 아니라 가공 유통할 수 있는 방법 많이 배워가고 꿀을 이용한 요리에 이제 꿀을 접목할 수 있도록 아, 하는 교육 같은 걸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어떤 고민하시고 하는 역할들을 신조어 같은 걸 또 만드셨다면서요? 아, 농촌 큐레이터요? 아, 농촌 네. 큐레이터. 네. 네. 기술은 사실 뭐 농업 기술센터나 이런 데 통해서 기술을 많이 배울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 또는 농촌에서 사실 살아가야 되는 꿀팁들이 있거든요. 어른들과의 관계라던가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생활 방식들에 대한 꿀팁들을 좀 저희가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하고 농업도 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어떤 밭작물이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나 있어서 오신 분들이 수월할 것 같아요. 등등들도 찾아주는 그런 일들 그러기 위해서 또 엄청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미녀농부 이정원 씨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농업의 고부가 가치를 위해선 단순히 생산에만 그칠 게 아니라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큐레이터가 필수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이 블루베리 아까 그 청년 농부가 블루베리 농사하는 과정을 직접 그린 거예요. 아, 직접이요? 저렇게 포장되면 참 예쁘겠죠. 네. 저러면 이제 저걸로만도 가치가 높아지니까. 또 생각을 해내야 되고 하니까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네, 사실 일이 더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령이신 분들하고 저희 청년 농가들이랑 상생하고 공생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어른들이 채워주고 어른들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소통이죠. 같이 살아가고 서로 보완해주고 조력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이 다양한 지원으로 이정원 씨의 꿈에 함께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경상북도가 개최한 청년 농산업 창농 박람회에선 이정원 씨가 우수 사례자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잠깐 봐도 창농 세상에 희망을 키우다는 슬로건으로 우수 사례 소개와 또 창농 아이디어 이런 걸 해서 청년 창업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미녀 농부 이정원 씨의 경우에는 기촌한 지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정원 씨가 직접 재가공을 한다든지 인터넷 판매 이런 쪽을 해서 유통 성공 사례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원 씨의 농원이 또 한 번 소란합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요리를 하시나요? 요리복으로 갈아입으셨죠? 난리가 났어요. 네. 요리 수업 같은 것도 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우리 농산물 활용해서 쿠킹 클래스 하고 있거든요. 100% 우리 농산물 활용한 이제 빵이랑 쿠킹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냥 만들어 파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분들이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와, 이분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활용하면서 농산물 소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느모로 보나 기존의 농업과는 달라도 많이 다른데요. 청년의 힘이 곧 우리 농촌의 미래로 연결된다는 걸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게 된 이정원 씨는 최종 목표 역시 야무집니다.
그만 좀 드시죠. 저게 우리 쌀로 만든 쿠키랑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좀 드시죠. 몽쿄라는 게 뭘까 궁금해요. 네. 보고 싶고 또 농촌에서 꿈을 이루고 싶은 청년들이 제가 초창기에 겪었던 어려움들은 좀 덜 겪었으면 해서 그런 쪽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좀 꾸준히 하고 싶고요. 농촌에 완전히 저도 정착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마지막 꿈이고 최종 꿈입니다. 정말 기특한 얘기만 네. 하죠. 네. 나는 남겨진 게 아니라 살고 있다. 모두들 일자리를 찾아 하나둘 도시로 떠날 때 남겨진 게 아니라 스스로 촌사람이 되기를 자처한 이정원 씨. 미녀농부 파이팅! 우리 농업 파이팅입니다.